안녕하세요. 마이버드 띵크의 비둘기 사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걱정이 많으신 보호자님들께입니다. 오프라인이나 톡방 등등의 여러 이제 그 앵무새를 키우는 분들 중에서 앵무새의 사소한 행동조차도 알 수가 없어서 걱정이 많으신 보호자님들이 많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물론 비록 지금 앵무새를 키우고 있지만 그거에 비해 아는 게 많이 없어서 그리고 자식 같은 마음이니만큼 더 챙겨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래서 더욱더 걱정이 되셔서 그러는 거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본인이 키우는 앵무새에 대해서 걱정이 좀 유독 많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동영상을 하나 보내줍니다. 앵무새는 그냥 편안하게 빈둥거리고 있고 가만히 별 생각 없이 쉬고 있는데, 정작 주인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얘왜 이래요? 어디 아픈 거예요? 죽는 건 아니죠? 등등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다짜고짜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한 수를 더 떠주시는 댓글러 분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데려가셔서 한번 여쭤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세요. 아니 대한민국에 조류 진료하는 동물병원 많지도 않은 판국에 왜 자꾸 뭐만 하면 병원을 가래? 아무튼 그래서 그런 보호자님들을 좀 안심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에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앵무새를 키우는 이유는 동물과 같이 함께 살고 그리고 그 앵무새와 같이 교감을 함으로써 즐거움과 편안함, 행복 등을 느끼기 위해서 키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무새로 사냥을 시키거나 집을 지키게 하진 않잖아요.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 비싼 돈까지 들여가면서 앵무새를 데려왔는데 행복하고 재밌게 살기는커녕 걱정과 고민만 늘어난다? 그 앵무새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취지,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한 의도와 맞지 않겠죠. 여러분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앵무새를 키우는 건 아닐 테니까요. 앵무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강인하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만큼이나 이렇게 쉽게 병들고 죽고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만약 앵무새가 그런 동물이라 한다면 이 세상에 누가 앵무새 키우려 할까 싶어요. 저 같아도 안 키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애초에 아픈 아이를 데려온 게 아닌 이상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먹이 주고 잘 놀아주고 잘 관리하면서 키우고 있는 이상 여러분의 새는 아무렇지도 않고 의외로 더 건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조인들과의 모임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공감이 되는 말이었는데요. 동물을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바로 막 키우는 거다. 그만큼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키우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편안해야 동물도 편안해지는 법입니다. 긴장 잔뜩 하고 나간 소개팅이 편한 마음으로 나간 소개팅보다 애프터가 잘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더 높을까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자식 같아서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 그리고 혹시라도 먼일 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마음, 이해합니다. 솔직히 누가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앵무새와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먼저 마음가짐을 편하게 해서 그 새가 여러분에게 직접 기댈 수 있을 정도의 믿음직함을 한번 보여줘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틈틈이라도 앵무새 공부를 좀 하세요.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정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키우시는 게 정신적으로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정말 아파 보이는 새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구분하시려면 여러분이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모두 즐거운 애조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